관 같은 데 이렇게 꿈에 갇혔어요. 아기가 너 귀처럼 무서워. 그러세요.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. 귀신이 그림처럼 들고. 맞아. 아, 시간 그 잠깐만요. 네. 무섭다. 아까 뭐 중간에 보니까 뭐 갑바 이런 게 나와요. 그렇죠. 건강. 예. 축하 공연을 보여줬는데 이거 한번 또 안 배워보고 넘어가셨잖아요. 그러면 한 분씩만 좀 해볼까요? 다시 있는 분들만. 우리 팀에선. 자, 준비되셨죠? 네. 다시 시작. 이죠. 야, 약간 우리 여학생도 당황했어.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. 기쁨이기 때문에. 예. 원희 양 또 한번 욕심 나시나 본데요. 아니 이게 브레이크랑 비슷해요. 이렇게 흡사. 아 그래요 그래요. 손이에요. 원희 씨 한번 해보세요. 음악. 아예 단정을 하는 거예요. 우리 저 원희 양이 지난주에 약간 좀 자극을 받으셨는지 이번 주에는 좀 볼의 생기를 잠깐 넣으시네요. 너무 드셨는데요? 예. 드셨어요? 나스렸어요. 자 일단 황보 씨하고 전혜빈 씨가 직접 한번 배워봤는데 이번엔 이하리 씨. 지난주에도. 이하리 씨. 아니, 나하고 악수를 해야 돼, 악수. 아쉬운 대로 줘. 아니, 술은 나, 내가 쳤는데,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스타일이네. 너나, 턱! 오늘 턱 코너랑은요, 다른 게 아닙니다. 바로. 무서워. 공포 특급으로 마음껏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귀신 귀신. 네. 역시 특급 감면 되는 현지인 여러분 세 분과 네. 미스코와 진희 양이. 브룩쉐이지시네요 정말. 브룩쉐이지요. 이 저 진희 양이 듣기로는 무술 도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다고 진짜? 있어요. 네, 무술을 하는데요. 네. 그 태권도를 보여주고 싶지만 네. 제가 제스를 입으셔가지고 그 일본 무술 가라데 있잖아요. 네. 네. 그거를 한번 보여주세요. 가라데. 네. 한번 쳐보세요. 제가 네?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좀 피하죠 저희가. 못 부리면 안 되는데. 잠깐만. 진영 못 하겠는데 이런 거 치시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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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들어보니까. 사력사의 밤의 외출이야, 뭐야, 이거 아니? 어, 이거 바지가 정말 독특하네요. 어, 한번 일어나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. 안겨.
이게 언뜻 보면 좀 고려 청자 같기도 하고. 무대께서 제발 의미가 없어서 의미가 약간 없어 보이네요. 네. 이제 본격적으로 말이죠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신은 미인을 좋아합니다. 여보. 최대비. 오. 의상 좋아, 끊어먹는 거 좋아, 좋아. 끊어먹는 거. 이거는 싫어하고요. 싫어, 이거 봐. 저희 사촌 오빠가 직접 겪은 아, 이야기. 아, 정말요? 네. 어, 빙의 소리가 벌써 들려. 하루는 이제 사촌 오빠가 춘천에 볼 일을 끝내고 국도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오시는 길이 있어요. 한참 이제 이렇게 국도를 한 시속 60 정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문득 뭔가 이렇게 느껴져갖고 백미러를 탁 봤대요. 본 순간 정말 놀랬대요.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너무 빠르게 지고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되고 막 이렇게 흘러내치면서 옷이 막 흘러버리면서 막 이렇게 진짜 팔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무서운 속도로 차를 바로 바짝 이렇게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. 차 바로 뒤에 이렇게 바짝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게 왜 지프차라 그러나요? 아, 지프차. 지프차를 사륜구동, SUV. 사륜구동, SUV. 예, 타고 있는데 그건 뒤쪽이 이렇게 납작하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붙은 거예요, 그 여자. 너무 무서워서 순간 더 가속도를 내서 밟은 거예요. 예. 국도에서 딱 밟았는데 막 밟고 이제 멀어졌겠지, 거리가 멀어졌겠지 싶어갖고 다시 백미러 딱 봤더니 아직도 그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었던 거 바로 그 바로 근데 심지어 얼굴에 피까지 막 튀기고 눈동자를